안녕하세요, 임준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지난 시간에 첫 번째 강의였는데요. 첫 번째 강의에서는 사회통합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를 짧게 해드렸고요. 그리고 1강을 함께 시작했습니다. 1강의 어떤 부분, 1과의 어떤 부분까지 공부했는지 기억하시죠? 어휘 부분을 같이 공부했고요. 그리고 첫 번째 문법, 뭐뭐 고해서, 아어서와 비슷한 문법인데 느낌이 조금 다르다, 부드러운 느낌이다,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시간, 제 2강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께 두 번째 문법부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법은 뭐뭐 으면되다, 이 문법입니다. 뭐뭐 으면되다는요, 여러분들이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왜냐면요, 예전에 여러분들이 초급 때 배웠던 뭐뭐 아어도 돼요? 라고 물어볼 때 아어도 돼요, 또는 뭐뭐 으면 안 돼요, 이렇게 yes, no 이렇게 구분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선생님, 그 문법입니까? 뭐뭐 으면 안 돼요 라고 하는 그 문법과 비슷한 문법입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고요. 좀 다른 의미, 다른 상황에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뭐뭐 으면 되다는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선생님, 어떡해요? 어떡하지? 이렇게 문제가 있을 때요, 이 문제에 대한 솔루션, 해결책을 제시할 때 이 문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친구들과 술을 즐겁게 마셨어요. 즐겁게 마시고 이야기도 나누고 노래방에도 갔는데 버스가 없어요. 버스가 끊겼어요. 지하철도 끊겼어요. 어떻게, 어떡하지? 이렇게 이야기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솔루션, 해결책을 말해줄 수 있겠죠? 괜찮아요. 택시를 타다. 그러면 괜찮아요 라고 얘기할 때요, 택시를 타면 돼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음식을 만들었어요. 요리를 했어요. 그런데 요리의 맛을 봤더니 맛이 없어요. 싱거워요. 이럴 때 어떡해요? 어떡하지? 라고 하면요, 역시 솔루션, 해결책을 말해줄 수 있겠죠. 해결 방법을 말해줄 수 있는데요, 그때 표현을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소금을 넣다, 소금을 넣으면 돼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은 한국에서 생활할 때 많이 불편합니까? 뭐 때문에 불편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보통은 한국어를 잘 몰라서 불편할 수 있겠죠. 선생님, 저 한국어를 잘 못해서 한국 생활이 불편해요. 어떡해요? 라고 얘기하면 임준 선생님이 이렇게 해결 방법을 말해줄 수 있겠죠. 괜찮아요. 한국에서 오랫동안 지내면 돼요. 한국 사람들과 이야기를 많이 하면 돼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책에는 어떤 예문이 나와 있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1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새 직장 동료들하고 가깝게 지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웃으면서 먼저 인사하고 서로 예의를 지키세요. 그렇게 하면 오케이, 괜찮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요, 서로 예의를 지키면 돼요,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요, 어떤 조건을 이야기할 때도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죠. 자, 여기서 보면요, 찾으시는 휴대전화 있으세요? 어떤 조건이 필요합니까? 어떤 부분이 필요해요? 이렇게 물어봤죠. 기능이 다양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속도가 빠르면 좋겠어요. 만약에 그러면 오케이, 이런 의미로 기능이 다양하고 속도가 빠르면 돼요,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몸이 아파서 약국에서 약을 샀어요. 그런데 이 약을 어떻게,
어떻게 먹어요? 이렇게 방법에 대해서 물어봤는데요. 약사님이 해결 방법, 그러니까 약을 먹는 방법을 알려줄 수 있죠. 이 약은 밥을 먹고 나서, 즉 식사 후에 드시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수업 신청은 어디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어떻게를 물어봤을 때 방법을 알려줄 수 있겠죠. 뭐라고요? 수업 신청은 홈페이지에서 하면 돼요.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결혼을 하면 아내와 남편이 함께 살게 되고요. 이런 아내와 남편을요, 바로 부부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요, 이런 부부가 사이좋게, 관계가 좋게 잘 지내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뭐라고 그래요? 서로 관심을 갖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들어줘요. 그러면 오케이, 괜찮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요, 서로 관심을 갖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면 돼요.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친구를 위로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같이 공감해주고 같이 고민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때요, 공감해주고 같이 고민해주면 돼요.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선배와 친하게 지내는 방법, 그러니까 선배와 친하게 지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돼요? 인사를 잘하고 예의를 지키면서 말하세요. 그러면 오케이, 이런 의미로요. 인사를 잘하고 예의를 지키면서 말하면 돼요.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직장 동료와 의견 차이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의견을 솔직하게 말하고 조금씩 양보하면 돼요. 이렇게 얘기하고요. 고향 친구와 사이가 멀어지지 않고 싶어요. 어떻게 해요? 자주 안부를 묻고 연락을 주고 받으면 돼요.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워크북 익힘책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워크북 익힘책에는요, 13페이지부터 나와 있는데요. 13페이지의 표 완성은 여러분들이 해보시고요. 2번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물이 짜면 물을 좀 더 넣으면 돼요. 아까 선생님이 얘기할 때 국물이 싱거우면 소금을 더 넣으면 돼요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금은요, 국물이 짜면 물을 더 넣으면 돼요 라고 얘기했죠. 친구가 고민이 있을 때는 친구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세요. 그러면 오케이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친구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면 돼요.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싼 가격에 비행기 표를 구하려면 미리 예약하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요, 방법, 어떻게 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뭐뭐으면 되다, 이런 표현입니다. 자, 다음, 한국에서 취업 상담을 받고 싶으면 외국인 근로자 센터에 가서 상담을 받으면 돼요.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고요. 2시에 수업을 시작하니까 10분 전에 도착하면 돼요. 자, 이것은 방법이 될 수도 있고요. 여기서는 조건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문화체험에 갈 때 옷차림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많이 움직여야 하니까 편하게 입으세요. 그러면 괜찮아요. 편하게 입으시면 됩니다. 자, 행사 장소로 가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2층에서 하니까 오른쪽 계단으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자세한 문의는 사무실로 이메일을 보내시면 됩니다. 보내주시면 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단계 수업을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방법이 뭐예요? 이제 방법을 가르쳐줄 때 뭐뭐으면 되다로 표현할 수 있겠죠. 수강신청 기간에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다,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가족들 만난 지 오래돼서 많이 보고 싶지요? 네, 많이 보고 싶어요. 하지만요, 방법이 있어요. 어떤 방법이 있어요? 매일 전화하면 돼요. 화상 전화를 하면 돼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다음에요. 문법을 이렇게 맞췄는데요. 문법, 뭐뭐 으면 되다라는 것은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해결 방법을 이야기해 줄 때, 그러니까 여기는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물어본다면 여기서는요. 이렇게 하세요. 해결책 또는 해결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조건을 이야기할 때도 쓸 수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요. 두 번째 문법, 뭐뭐 으면 되다를 공부해 봤습니다. 자, 말하기 부분에는 잠시드 씨와 반장님의 대화가 나옵니다. 잠시드 씨와 반장님은요, 지금 직장에 있어요. 그러니까 일하는 곳에 있죠. 반장님? 반장님은 뭐예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회사의 직책, 직급은요, 뭐 예를 들어서 회장님, 사장님, 부장님, 대리님, 사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요, 아마 이렇게 힘을 써서 일하는 곳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공장이라든가 작업장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작업장에는요, 부장님, 대리님보다는요, 반장님이라는 직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장님이 직장 상사가 되겠고요. 잠시드 씨는 부하 직원이 되겠죠. 그런데 반장님이요, 그러니까 직장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위로를 해주고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잠시드 씨는 외국 사람이에요. 그런데 한국에 와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좀 어렵고 불편한 점이 있겠죠. 한국 생활에 적응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요, 잠시드 씨에게 반장님이 이야기를 하죠. 잠시드 씨, 괜찮아요? 어려운 부분은 없어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잠시드 씨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드 씨, 우리 회사에 온 지 일주일 됐지요? 이제 적응 다 했어요? 좀 힘들지만 적응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힘든 게 있어요? 힘든 게 있으면 말해봐요. 아직 사람들을 대하기가 어렵고 일하는 방법도 잘 모르고 해서 좀 힘듭니다. 자, 일하는 방법도 잘 모르고 해서 라고 이유를 얘기했어요. 어떤 이유요? 힘들다 이유, 힘든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어떤 것이 힘들까요? 사람들을 대하는 것이 어려워요. 그리고 일하는 방법도 잘 몰라요. 두 가지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럴 때 사람들을 대하기가 어렵고 일하는 방법도 잘 모르고 해서 라는 표현을 쓴 거죠. 여기 온 지 얼마 안 돼서 그래요. 좀 익숙해지고 동료들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면 될 거예요. 자, 뭐뭐 으면 되다 라는 표현이 또 나왔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어려워요. 어떡해요? 라고 얘기할 때 해결책, 해결 방법, 솔루션을 제시하는 문법 표현으로요. 뭐뭐 으면 되다 라고 표현을 한 거죠. 자, 다시 한번 보면요. 동료들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면 될 거예요. 라고 해결책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네, 반장님.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요.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말하기 부분에서는요, 이 교재에 보면 이렇게 바꿔서 이야기하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꿔서 표현하는 것들도 같이 살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이 노란색 부분은요, 일하는 방법도 잘 모르고 해서 좀 힘듭니다 라고 했는데, 또 다르게 바꿔본다면 공감대가
없고 해서. 아까 얘기했죠? 앞에 부분은요, 도를 쓰는 게 더 좋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공감대도 없고 해서 좀 힘들어요.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녹색, 초록색 부분을 볼까요? 동료들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면 될 거예요. 이 부분을 바꿔서요. 서로에게 관심을 갖고 이야기를 잘 들어주면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자, 다음은 듣기 부분입니다. 듣기 부분을 같이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듣기 부분은 먼저 그림을 좀 볼까요? 그림에서는요, 친해지기 전에는 사람을 좀 어려워하는 편이에요. 저는 친구들과 연락도 자주 하고 이야기도 많이 나눠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어떤 내용일까요?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네요. 고민을 잘 들어주고 그 고민에 대해서 해결 방법, 해결책을 제시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이 듣기 부분은요, 듣기 대화문, 그러니까 듣기 지문을 제가 읽어드리고 같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화문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상민아, 새로 간 학교는 다니기 어때? 친구들은 많이 사귀었어? 아직요. 반 친구들이 저를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왜? 네가 중국에서 와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도 제 주변에 앉은 친구들하고는 처음보다 많이 친해졌어요. 내일 수업 끝나고 PC방에 같이 가기로 했어요. 그래, 그렇게 친구들 이야기도 잘 들어주고 함께 시간 보내면서 친해지면 돼. 네, 그 친구들은 중국에 관심이 많아요. 저한테 이것저것 많이 물어보고 해서 이야기도 많이 나눴어요. 다행이구나.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야 한다. 자, 이렇게 고천 씨와 성민 씨의 대화를 들어봤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요, 성민 씨는 중국에서 온 사람이네요. 중국에서 온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중국에서 와서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죠. 학교에 가서요, 친구들을 만났는데 어때요? 불편한 점이 있나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반 친구들이 자기를 좀 어려워하는 것 같다고 얘기했습니다. 어려워하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시험이 어려워요. 그리고 임준 선생님도 어려워요. 같은 말입니까? 아니요. 시험이 어렵다, 어렵다, 쉽다,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는 어렵다, 쉽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 과에서 배운 어렵다는요, 그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이 좀 어색해요, 힘들어요, 불편해요, 이런 의미가 됐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때 성민 씨는 좀 불편한 사람이에요, 대할 때 쉽지 않다, 어렵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왜요? 외국 사람이니까, 어색하니까,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런데요, 친구들과 지낼 때 빨리 친해지는 좋은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술을 같이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좋고요. 그 다음에 옛날, 그러니까 선생님이 대학교 다닐 때는 당구를 같이 치는 게 아주 좋은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옛날 이야기고요. 요즘은 어때요? 요즘은 PC방에 가서 같이 게임을 할 때 잘 친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 방법들이 있는데 성민 씨와 친구들이 학교 친구들과 PC방에 가기로 했다고 그러니까 금방 친해질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우리 듣기 부분의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성민 씨와 이야기를 하는데 고천 씨와 성민 씨가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OX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성민은 새 학교에서 친구들을 많이 사귀었다? 아니요, 아직은 많이 사귀지 못했습니다. 왜요? 친구들이 성민 씨를 좀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들을 많이 사귀지 못했죠.
자, 2번. 성민은 주변에 앉은 친구들과 내일 약속이 있다. 맞습니까? 네, 맞아요. 어떤 약속이 있어요? 친구들과 수업이 끝나고 나서 PC방에 같이 가기로 했죠. 아주 중요한 약속이죠. 성민의 친구들은 중국에 관심이 많아서 질문이 많다. 네, 맞아요. 성민 씨가 중국에서 왔으니까 중국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궁금했나 봐요. 그래서 중국에 관심이 많아서 질문이 많다. 맞죠? 자, 성민이 엄마에게 들은 이야기가 아닌 것을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요, 고천 씨와 성민 씨가 대화를 한다고 했는데, 고천 씨가 엄마고요, 성민 씨가 아들입니다. 자, 엄마가 아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해줬습니까? 친구들 이야기를 잘 들어주면 된다. 네, 이렇게 얘기했고요. 친구들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면 된다. 네, 이 이야기도 했습니다. 친구들하고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야 한다. 이런 이야기도 했죠. 자, 그런데요, 중국에 대해서 친구들에게 많이 이야기해주면 좋다라고 얘기했습니까? 아니요, 그런 이야기는 없었죠. 그래서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3번은요, 성민이 친구들이 성민에게 중국에 대해 질문을 많이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뭐예요? 중국에 관심이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3번 답은 여기 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에 관심이 많아서 성민에게 친구들이 많은 질문들을 합니다. 질문을 많이 합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읽기 부분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1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자, 먼저요, 여러분들과 함께 체크해 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1번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은 한국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체크해 보세요 라고 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여러분들이 한국에 와서 적응을 해 나갈 때 어떤 부분들이 어려워요? 어떤 부분들이 힘들어요? 자, 이 부분을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문화가 달라요. 한국의 문화와 외국에서 온 사람이라면 그 자기 나라의 문화가 달라서 힘들다. 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여기에 체크를 해주시고요.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 때 불편해요. 어려워요. 이 부분이 맞으면 체크를 해주십시오. 자, 그리고 서로에게 편견을 가지고 있다. 한국 사람도 외국 사람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있죠. 아마 이럴 거야 라고 있는 그런 확실하게 픽스된 생각이 있을 텐데요. 외국 사람들도 한국 사람들에 대한 편견이 있죠. 어떤 편견이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빨리빨리를 좋아해. 한국 사람들은 매운 음식을 많이 먹어. 이런 편견이 있는데요. 진짜로 그런 것들은 편견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왜냐면요, 임준 선생님은 한국 사람이지만 천천히 하는 것을 좋아하고요. 임준 선생님은 한국 사람이지만 매운 음식을 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은 모두 이럴 거야. 그 나라 사람은 모두 저럴 거야. 이런 것들은 편견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내 의도를 정확하게 표현하기 어렵다. 자, 이 부분은요, 한국어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성격의 문제일 수도 있겠네요. 자, 생활 방식이 다르다. 당연한 거고요. 문화가 다르고 삶의 모습이 다르니까 생활 방식이 다를 수 있죠. 꼭 문화가 다르지 않더라도요, 여러분들의 성격에 따라, 성향, 취향에 따라서 생활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서로 좀 불편할 수도 있겠죠. 자, 대화를 이어나가기 힘들다 또는 높임말 사용이 어렵다. 이 부분은 한국어에 관련된 것이 있을 수 있고요. 한국 사람은 사전과 다른 의미의 말을 많이 한다라고 했는데, 사전에 나와 있는 말 또는 여러분들이 교실에서 배운 한국어와 좀 다른 말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국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는데 그런데 진짜 한국 사람들과 대화할 때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분들이 있다면 여기에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8개 항목 중에서 몇 개 정도 불편함을 느꼈어요? 어려움을 느꼈어요? 이렇게 체크를 했습니까? 여러분들이요, 지금은 체크한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나중에 하나씩 하나씩 줄어들면서 나중에는 다 없어질 수 있도록 조금씩 적응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밑에를 볼게요. 인터넷 상담 게시판에 올라온 이민자들의 대인관계에 대한 고민과 댓글입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친구들과 이야기해 보세요. 자, 제목, 기숙사 룸메이트가 한국 사람인데 생활 방식이 달라서 자주 말다툼을 해요. 말다툼 뭐입니까? 말로 하는 싸움이죠. 그러니까 싸워요. 어떻게 싸워요? 막 이렇게 싸워요? 아니, 그런 게 아니라요. 말로 싸웁니다. 이렇게 말로 싸우는 것을요, 말다툼이라고 얘기합니다. 문화가 다르니까 당연히 생활 방식이나 의견의 차이가 있죠. 룸메이트하고 솔직한 대화를 나눠보면 어떨까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솔직한 대화, 그러니까 진짜 자기 마음을 표현해 보세요. 그러면 서로 의견을 잘 나눠서 좋은 결론을 낼 수 있겠죠. 자, 다음은 한국에서 높임말 사용이 중요한데 저는 높임말이 너무 어려워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댓글을 볼까요? 맞아요. 높임말을 배웠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저도 한국에서 오래 살았지만 아직도 어려워요. 그래서 평소에 한국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신경 써서 듣고 많이 연습해요. 네, 언어를 배울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주로 한국어를 배우려고 노력하겠죠. 한국어를 배울 때, 언어를 배울 때 가장 중요한 것은요, 다른 사람들,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한국 사람들이 하는 말을 잘 듣고 똑같이 따라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와 한국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한국 사람이 나에게 하는 이야기를 듣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나와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한국 사람과 다른 한국 사람이 이야기할 때도 여러분들이 잘 들어보세요. 그리고 아,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대화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잘 듣고 따라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을 볼게요. 한국 친구들하고 이야기할 때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가 많아요 라고 했는데, 자, 이것은 언어, 그러니까 한국어 능력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대화 스킬,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대화하는 방법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어떤 이야기를, 그러니까 나는 한국어를 잘하는데 무슨 한국어를 해요? 이렇게 고민될 때가 있죠. 자, 댓글을 볼까요? 저도요, 대화를 시작할 수는 있어도 길게 이어나가기가 힘들어요 라고 얘기했고요.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저도 그랬어요. 다른 사람 이야기를 듣는 것도 연습이라고 생각하고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대화를 계속 이어나가기 어렵더라도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주면 어색한 분위기가 좋아질 겁니다. 한국 사람들하고 깊은 대화를 못하니까 친구 되기가 힘든 것 같아요. 맞아요. 의도를 정확하게 표현하기 어려워서 간단한 말만 하니까 답답할 때가 많아요. 깊은 대화는 못하지만 항상 진심으로 대하면 한국 사람들도 그 마음을 알아줄 거예요. 이런 식으로요, 해결책을, 해결 방법을 제시해 줬네요. 그러니까 깊이 대화를 못하지만 깊은 마음으로, 그러니까 진심을 다해서 이야기하면 한국 사람들이 다 이해해 줄 겁니다. 자, 다음 페이지 20페이지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요, 게시판에 올라온 고민이고요, 그것에 대한 해결 방법, 해결책입니다. Q&A라고 표현했는데요, 먼저 퀘스천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 선배들과 잘 지내고 싶어요. 어떻게 고민하고 있습니까? 이걸 볼게요.
베트남 사람의 고민인데요. 같이 읽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 온 지 1년 정도 된 베트남 사람입니다. 그동안 베트남 사람들이 많은 직장에 다녔는데 얼마 전에 이직을 했습니다. 새 직장에는 한국 사람들이 많고 대부분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입니다. 연세 뭐예요? 초급대 배웠죠? 나이를 얘기하는 거죠.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많이 있네요. 그분들과 매일 같이 일하고 식사도 하면서 함께 시간을 보내는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대화를 하면 윗사람한테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라고 말씀하실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선배들 기분이 안 좋아진 것 같아서 마음이 불편합니다. 이런 일이 자주 생겨서 요즘은 선배들하고 같이 있는 자리를 피하게 됩니다. 네, 같이 있는 것이 불편하면 같이 있는 자리를 피하게 되죠. 그 자리를 안 가게 되는 거죠. 자, 한국에서는 높임말 사용이 중요한데 저는 높임말이 아직도 너무 어렵습니다. 한국어를 배울 때 높임말을 배우기는 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제 의도를 정확하게 표현하기도 힘들고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직장에서 선배들과 잘 지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이렇게 질문을 했죠. 그러니까 고민을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 사람이 어려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1번 문제로 나와 있네요. 자, 1번 답은요. 높임말 사용이에요. 높임말을 사용하는 것이 어렵다. 한국어 중에서요. 어떤 부분이 가장 어렵냐고 외국인들에게 물어봤더니요. 높임말 사용이 가장 어렵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이 사람은 높임말을 원래 잘 못 사용했고 어려워했습니다. 그런데요. 직장을 옮기면서 높임말을 쓸 일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왜냐면 직장을 옮겼더니 나이가 많은 분, 연세가 많은 분들이 많아서 항상 높임말을 사용해야 되는데 높임말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몰라서 어려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 다음은 OX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윗글의 내용과 같으면 O, 다르면 X 해볼게요. 이 사람은 얼마 전에 회사를 옮겼다. 네, 맞습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옛날에는 베트남 사람이 많은 회사였는데 지금은 회사를 옮겼어요. 여기에는 베트남 사람은 적고 나이가 많은 사람, 연세가 많은 사람이 많다라고 얘기했죠. 최근에 직장을 옮겼다. 맞죠? 새 직장 선배들의 나이가 많아서 기분이 나쁘다? 아니죠. 나이가 많으면 기분이 나빠요? 아니, 그런 게 아니고요. 연세가 많은 분들이 많아서 높임말을 사용해야 하는데 높임말을 잘 사용하지 못해서 힘들다, 불편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많아서 기분이 나빠요? 절대 아닙니다. 자, 한국어를 배울 때 높임말을 배우지 못했다? 아니요. 한국어를 배울 때 높임말을 배웠고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지금도 어려워요.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X가 되겠죠. 윗글의 내용과 다른 것을 고르세요 라고 했는데요. 자, 이 사람은 1년 전에 한국에 왔다. 맞습니까? 자, 같이 한번 봅시다. 한국에 온 지 1년 정도 된 베트남 사람입니다 라고 맨 처음에 이야기를 했죠.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네, 맞네요. 새로 간 직장에는 한국 사람이 많다. 맞습니까? 네, 한국 사람이 많죠. 베트남 사람이 적고 한국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연세가 많은 사람이 또 많다라고 얘기했죠. 이 사람은 요즘 선배들과 대화를 많이 하려고 한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선배들은 다 연세가 많다, 나이가 많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요, 그 선배들과 이야기를 하려면 높임말을 써야 되는데 높임말을 잘 못 써서 불편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자리를 피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아니죠. 자, 4번. 이 사람은 대화할 때 의도를 정확하게 표현하기 힘들어한다. 네, 한국어가 아직 좀 부족하니까 정확하게 생각과 의견을 말하는 것이 좀 어려울 수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워크북. 자, 우리 워크북, 워크북 16페이지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역시 읽기 부분인데요. 읽기 부분에 OX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는 표, 그러니까 재밌는 설문조사가 나왔는데요. 이 부분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대인관계 어려움 언제 느끼십니까? 라고 했는데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와, 맞다. 진짜 그러네. 이렇게 공감을 하게 됐습니다. 자, 어떤 부분인지 봅시다. 가장 많은 게요. 상대방의 속마음을 알 수 없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은 진짜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정말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할 때 스트레스를 받죠. 힘들죠. 어렵죠. 상대방의 속마음을 알 수 없을 때가 24.2%로 1위를 차지했고요. 주변에 아는 사람이 많아요. 하지만 친한 사람은 없어요. 이럴 때요. 좀 어려움을 느낀다, 스트레스를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주변에 아는 사람이 없을 때 역시 어려움을 느낄 수 있고요. 상대방이 예의가 없을 때, 그러니까 기본 예의가 부족할 때 어려움을 느낄 수 있죠. 내 성격 때문에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할 때도 어려움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격 때문에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한다? 이런 성격을 뭐라고 그러죠? 저는 혼자 있는 시간이 더 좋아요. 사람들과 말 거는 것, 사람들에게 말 거는 것,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것이 좀 어렵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는요. 성격 때문에 어울리지 못한다. 라고 표현을 한 거죠. 자, OX 문제를 풀어봅시다. 상대방의 속마음을 알 수 없을 때 대인관계에서 어려움을 가장 많이 느낀다. 네, 맞아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1위를 차지했죠. 아는 사람이 별로 없을 때보다 자신의 성격 때문에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더 많이 느낀다. 맞아요? 아니요. 자신의 성격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느끼는 것은요. 어려움을 느끼는 것은 더 적죠. 가장 적은 퍼센티지입니다. X가 되겠고요. 응답자의 15.8%가 상대방이 예의를 잘 지키지 못할 때 어려움을 느낀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네, 맞죠. 15.8%가 맞습니다. 자, 2번의 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글을 읽고 같이 이야기 나눠볼게요. 많은 사람들이 사회생활에서 일보다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요. 사람들은 일을 해요. 어디에서요? 직장에서 일을 합니다. 회사에서 일할 때도 있고요. 작업장, 공장에서 일할 때도 있습니다. 뭐 병원이나 관공서에서 일할 때도 있죠. 보통 사람들이 일을 할 때는 뭐 때문에 일을 하죠? 일이 좋아서 일을 합니까? 아니요. 일을 좋아서 하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뭐 때문에 일을 해요? 돈 때문이죠. 돈 때문에 일을 찾고 돈 때문에 일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런 급여 때문에 일을 하는데 회사를 그만두는 이유는 또 돈 때문일까요? 나는 이제 돈이 많으니까 일을 안 해도 돼요. 아니면 다른 회사에서 돈을 더 주니까 나는 이 회사를 그만둘 거예요. 퇴사할 거예요. 이런 사람이 많이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그럼 뭐 때문일까요? 자, 우리 일과의 주제가 뭐였죠? 일과의 주제는 인간관계였고요. 제가 지난 시간에 처음 시작할 때요. 행복과 건강을 위해서는 인간관계, 좋은 인간관계가 필요하다라고 했는데요. 퇴사를 하는 이유도 역시 인간관계, 대인관계의 어려움을 느껴서라고 합니다. 자, 글을 계속 읽어보도록 할게요.
실제로 직장인 5명 중 1명이 급여보다 인간관계 때문에 퇴사를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인 1,206명을 대상으로 퇴사를 고민하는 이유를 조사한 결과 상사, 동료 등의 인간관계와 관련된 이유가 20% 이상으로 나타났다. 결국 회사를 그만두려고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대인관계였다라고 나와 있죠. 다른 사람과의 관계는 행복과 연결된다. 좋은 관계는 웃음과 편안함을 주지만 나쁜 관계는 스트레스와 불편함을 준다. 한 대학에서 1937년부터 75년간 800여 명을 대상으로 실험했는데 다른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가 행복과 건강을 결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자, 이처럼이라는 말은요, 이렇게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다른 표현으로는 이렇듯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이처럼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은 우리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문제를 풀어봅시다. 사람들이 회사를 그만두려고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장 큰 이유는요, 건강의 문제도 아니고요, 급여, 돈의 문제도 아닙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대인관계, 인간관계라고 했죠. 그러니까 3번이 답이 되겠네요. 윗글의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세요. 같이 봅시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맺는 것은 쉬운 일이다? 아니요. 어려운 일입니다. 어려운 일이고 또 중요한 일이기도 하죠. 자, 2번을 보면요. 직장인 5명 중 1명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5명 중 1명 뭐예요? 5분의 1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자, 이렇게 표현을 하면요. 20%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요. 5명 중 1명은 20%라는 건데 5명 중 1명이 인간관계 때문에 회사를 그만두었다. 맞습니까? 오, 맞는 것 같은데요? 아니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요. 5명 중 1명이 인간관계 때문에 진짜로, 실제로 그만두면 큰일 나죠. 이 세상이 정말 엉망진창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라요. 잘 보면 인간관계 때문에 회사를 그만둘까? 아우, 때려치울까? 이렇게 고민을 했다라고 얘기했죠. 실제로 그만두지는 않았습니다. 자, 3번을 보면요. 대인관계는 행복하고 건강한 생활과 연결된다. 자, 이건요.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인간관계가 좋으면 행복해지고요. 인간관계가 좋으면 건강해진다. 그리고 임준 선생님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돈도 많이 벌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쓰기 부분입니다. 우리 쓰기 부분은요. 워크북을 가지고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익힘 책 17페이지를 보면요. 다음은 한국인 친구를 사귀는 방법에 대한 글입니다. 메모를 참고하여 글을 완성하세요 라고 나와 있는데요. 한국 생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요. 한국 생활에 잘 적응하기 위해서 나는 어떤 방법을 해봤습니까? 시도한 방법에 대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라는 거죠. 자, 봅시다. 나의 한국 생활. 한국 생활에 적응도 많이 했고 한국인 친구도 많이 사귀었다. 내가 시도한 방법에는 뭐가 있어요? SNS로 볼링 동호회를 먼저 찾았다. 자, SNS는 뭐 인스타그램도 있고요. 페이스북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외국인도 가입할 수 있는지 물어봤다. 모임이 있을 때마다 꼭 참석했다. 이 사람은요. 볼링 동호회를 찾았고요. 동호회에 적극적으로 가입을 했네요.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볼링도 치고 이야기도 나누면서 친구를 많이 사귀었다. 이런 결과가 있었네요. 자, 이것을 글로 표현한 것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한국인 친구를 사귀었어요.
저는 한국에 온 지 4년 정도 되어서 지금은 한국 생활에 적응도 많이 했고 한국인 친구도 많이 사귀었습니다. 처음 1, 2년 동안은 한국인 친구가 없어서 힘들었지만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스포츠를 좋아하고 볼링도 잘 치고 해서 SNS로 볼링 동호회를 먼저 찾았습니다. 외국인도 가입할 수 있는지 물어봤는데 볼링을 좋아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환영합니다 라고 말해주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동호회에 가입하고 모임이 있을 때마다 꼭 참석했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려서 제가 좋아하는 볼링도 치고 이야기도 나누면서 친구를 많이 사귀었습니다. 제 생각에 동호회 가입은 사람을 사귀는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이 사람은요, 볼링 동호회에 가입해서 적극적으로 어울리고 활동하면서 한국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었는데요. 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한국 생활에 적응하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결했고 지금은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자, 그런 부분들을요, 여러분들도 나중에 직접 글로 써보시면 여러분들의 한국어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요, 쓰기 부분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1과를 두 강에 걸쳐서 이렇게 마쳤는데요. 여러분 공부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2과를 준비해서 돌아올 텐데요. 그때까지 여러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